엄마 교회 다니세요? 내가 어저께 십자가가 아주 큰게 보여가지고, 내가 카스에다가 써놨어. 나는 일기를 쓰거든. 아, 그래요? 신당에 누웠는데 어저께 낮에부터 보민이 엄마구나. 어? 거짓말 안안 해. 오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혼자 그러니까 맨날 끌려. 그래가지고 누웠는데 자꾸 어머야. 십자가가 보이네.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열두 제자, 저도 교회 다녔어요. 아, 내가 그랬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쩔? 낮에부터 십자가가 동동 떠다녔거든. 신기하다. 신기할 필요 없어. 무당이니까. 근데 엄마 잘 들어보세요. 엄마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치? 나쁘죠? 응? 나쁘다는 건 아니야. 나도 교회를 다녔고, 나는 하물며 세례명까지 있어요. 어? 태어나서부터, 신 안에서부터 살았어. 왜? 예수도, 성모 마리아 다 신이에요. 부처님도 신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종교를 안 다녀본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신 속에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엄마가 무료 점사를 왔어. 근데, 우리 엄마 거랑 아빠 거를 넣는데, 응? 다 좋다 이거야. 어? 우리 엄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 아버지 말할 것도 없고, 어? 아버지도 고생은 하셨다고. 응? 본인한테 남군님이 좋은 남편은 아니야.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는 아니야. 이해했어요? 그치만 어쨌든 이 인간도 불쌍한 인간은 맞아. 맞아.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한이도 우리 엄마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한 거는 맞아. 이해했어요? 지금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왔지만, 응? 엄마, 그러나, 예? 엄마가 과연 지금 편안하실까? 아니요, 안 편안해요. 이해했어요? 하나님 믿는 것도 좋고, 예수님 믿는 것도 다 좋습니다.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조상님은 편치 않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시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잖아요. 객사 조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객사 조상이 또 나와요. 암병 환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암병 환자가 또 나와요. 그쵸? 자살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살하신 분이 또 자살을 또 유발시켜요. 이게 뭐냐? DNA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조상님께서 내려오는 DNA. 종교적으로 하면은 업이라고 하죠. 그쵸? 근데 이런 업 속에서 우리 엄마가 내 업장 소멸은 하지 못하고 내 조상님전의 업장 소멸은 하지 못하고 이거는 닦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에 목을 매니까 자손들이 안 편해요, 엄마. 자손들 편합니까? 안 편하지. 안 편해요. 이해했어요. 제사 지내세요. 응? 안안 지내. 지내시죠? 응? 기제사도 안 지내, 어? 뭣도 안 해. 예? 그 다음에 이 집안에 산이 좀 멀쩡하진 않아. 이게 조상님전의 선산이라는 얘기예요. 친정산. 친정이든 시댁이든요, 멀쩡하지는 않아. 화장을 했건 합장을 했건, 그래서 뿌려버렸건, 어쨌든 묘를 손댄 거는 불명하고, 그 다음에 약을 드시고 돌아가신 조상님도 앞에 서시고, 이해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손들이 편하지를 않아요. 이해했어? 전만 맨날 보러 교회를 다니건 어쨌든 목사님도 스님도 신부님도 하물며 스님들은 나한테 수시로 전화를 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수시로 전화를 해. 자기가 부처님이 새로 들어오는데 뭔 부처님이 들어오는지 몰랐는데 나한테 물어보고 안 그랬어. 이게 그냥 이거는 난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를 한다고. 신부님도 점을 봐요. 다 이해해. 왜?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해했어요? 그들도 구도 중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뭐해?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각자 영역이 틀릴 뿐이라고 생각해, 나는. 신의 밥을 먹는 건다 똑같아. 그러나 중요한 베이스는 응? 내 조상을 모르고
내 조상을 배제하고는 그 뿌리를, 뿌리의 뿌리를, 어때,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가 이거를 정말 잘못하고 계신 거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조상님 전 등한시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다. 이해했어요? 내 자손들이 편하지 않아. 야, 전보로 가서 이 인간 어쨌네 저쨌네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무당한테 떠들어 봐야. 이 양반 몸안 좋아. 고집 세. 에? 엄마한테 틀리지 못했어. 그거 말해서 뭐할 건데? 엄마 서름인데 끄집어내서 여기 점상에서 울려봐야 뭐할 그렇지. 건데? 곧 있으면 70이야, 엄마. 그 정도 서름 없는 엄마들 어디 있어? 근데 엄마, 자식 농사 잘 지어놨나? 내 고생해서 가르치고 뭐 했는데, 자식이 자리를 잡지 못했어, 아직 다. 아직 이 아빠도 가장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어. 왜? 자식을 다 여워야지 옛날 어른들 말에, 가장의 의무를, 부모의 도리를 다 했다 그래. 근데 지금 애들이 이혼하라고 해서 이혼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혼해요. 무당한테 뭘 물어봐. 엄마 마음은 이혼하고 싶어도, 당장 발길이 안 떨어져. 계속 붙잡고 매달리고 막 협박하고 막 이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기는 엄마 평생을 그러고 살았는데. 그렇지, 그거는. 오히려 이해했어? 편하긴 해. 지금 저기 별거 중에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왜이 두뇌가 공방에 이렇게 들고, 엄마는 이 남자를 버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래. 근데 자, 살펴봐, 엄마. 다내 업이야. 목사님도 상담을 하고, 그치? 다 하잖아, 엄마. 안 해요? 안 해요? 하자. 가정에 와서, 가정 내외 빌어주고, 기도하고, 안 해요? 하자. 다, 나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 잘하는데요. 예. 네. 그치? 어떻게 잘 선택은 알아? 내가 하는 그치. 거야. 이해했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차피 이혼해봐야 병수발 엄마가 다 해. 이혼했는데도 왜? 보세요. 엄마 그렇게 독한 사람 못 되거든. 그래서 문제예요. 독한 사람 못 되거든. 엄마 지지고 볶고 이거보다 더한 날도 있었어. 지금은 꺾이기라도 했어, 이 사람이. 맞아요. 그 옛날에는 악을 안 지렀어. 물건을 안 던졌어. 바람을 안 펴서 뭐를 안 했어. 그때는 왜 이혼 도장 안 찍었는데? 왜 새끼 때문에? 아니, 거짓말 하지 마. 엄마. 내가 사랑해서야. 제가요? 그럼. 내가 이 남자 저버리지 못한 건 새끼 때문이 아니야. 마음 끝에 솔직해지자고, 신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응? 이해했어? 이혼이라는 거는요, 그나마 덜 왼수야. 같이 한 집에 사는 건 정말 왼수야. 그러니까요. 이해했어? 너희들은 왼수야. 잘못 만난. 떨어져도 병수발 엄마가 하지 다른 사람이 안 해요. 이혼해도요 후회하세요. 제가 몸은 편해요. 마음이 엄청 불편해요. 지금도요 엄마 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하고 살거든요. 근데 뭘 이혼해서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식 새끼들이 나내편 들어준다고? 아이고야, 죽는 소리를 차라리 하지 마세요. 이혼하지 말아요. 차라리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 서류에 근 가, 이제 똥치답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병치대는 엄마가 다 해. 나중에 보세요. 근데 뭐이 사람한테 귀신이 들려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막 이래. 누가, 무당이? 아는 아는 무당이? 아니 영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건데. 목사 부인이, 지랄을 하세요. 그럼 구태. 그거 뛰어내. 아니야. 귀신이 붙어 있어. 지가 귀신 붙어 있는 건 아니고. 그
목사 사모가 귀신 붙어 있는 것 같아. 조상은요, 누구나 따라다녀요. 점집에 오면 봐봐요. 누가 그러면 여기 와서 너희 십자가 달고 들어왔다. 십자가 대빵커 갖고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 어? 이해하셨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것도 좋아. 절을 다니시는 것도 좋아. 어떤 종교도 좋아. 내 조상 무시하지 말자고. 조상이 허준이, 잡신이니? 조상이 있겠지요. 아버님한테. 그러면 굳어서 풀어내면 돼요. 그게 이혼의 이유인가요? 한 가정을 깨야 되는 이유인가요? 본인이 40년 동안 버텨온 세월을 그러니까요. 깰수 있나요? 그랬더라고. 못 깨잖아. 엄마 마음속에도. 내가 그랬잖아. 이 아빠 쓰러져서 병원 누워 있어봐. 엄마 너 거기 가서 몸 빼고 아빠 몸 닦아주고 있다니까. 뭔 소리야. 이혼을 해도 예. 에휴. 못해요. 엄마. 엄마 올해의 목표. 구슬 꼭 한다. 굿. 십자가를 걸고 있어도 마녀 조상은 보낸다. 내 새끼들 살리는 길이다. 내 집안 어지러운 거 정리하는 길이다. 하느님 예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내 가정 편해지나. 그래서 이제까지 편했나. 그러게 믿고 사시는 건 아닐까? 내 새끼들이 지금 안 편한데. 이해하셨어요? 이건 엄마의 업이야. 엄마가 뿌려놓은 씨야. 엄마가 정리하셔야 돼,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 못 해주세요. 내가 어제 그랬어요. 누워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나가, 이제. 점사 끝. 응? 엄마의 이혼 도장 찍어봐야 엄마 병치레 다 하고 나중에 내가 왜 이혼했을까? 왜 남의 남 말을 그렇게 듣는데? 어? 목사 사모가, 어? 내 인생 살아주니? 아니잖아. 본인 40년 넘게 버텼어. 그냥 이렇게 이거보다 더한 세월도 살았어. 그냥 이해했어? 떨어져서 그냥 살아요. 떨어져 차라리 살아요. 그럼 그냥저냥 살긴 살아요. 당분간 떨어져서 지내요. 이해했어요. 나중에 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병치레 엄마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에이그 인간아. 좀 나한테 저축 좀 많이 해놓지. 잘해 좀, 잘좀 해주지. 주위에 흔들려서 본인 마음 못 잡지 말고. 아셨죠, 엄마?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잘 아시네요. 네? 너무 잘 아셔요. 감사합니다. 엄마 할렐루야. 네.